미국 메리놀 수녀의 파트리샤 수녀는 1964년 한국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이들을 보고 그들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주님께 다짐을 했죠.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모아 메리놀 간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봤죠.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이 학교는 바로 지금의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여 바로 올해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이념은 세상 밖으로 나아갈 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힘이 될 텐데요. 어떤 것보다 강하고 무엇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귀중한 힘. 이 진리는 분명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개교 60주년을 축하하면서 응원합니다.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율리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앨범 중에 있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소연 율리아입니다. 네, 부산 가톨릭대학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오랜 시간을 지나 지금의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됐는데요.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을 그 첫 마음의 힘이 분명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학교인 만큼 정말 저도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생명과 사랑이 건학 이념이었던 것만큼 학교는 지금도 그 뜻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특히나 오늘 코너에 오마이 갓터뷰에서도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틀 전이었죠.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저희 사세팀 모두 움직여서 함께 하고 왔는데요. 저랑 PD님, 또 작가님, 또 우리 리포터님과 함께해서 갔는데 야, 정말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거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라시아의 오마이 갓터뷰로 갑니다. 바구곤 알렉시오스가 부르는 사막의 별.
부산교구 곳곳의 뜨거운 선교 현장 그들을 만납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취재 현장을 누빕니다. 그라시아의 오마이 갓터뷰. 유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 오마이 갓터뷰 유후 이 부분을 리포터님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 네네. 좀 괜찮나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유후. 다음에는 같이 해주세요.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에 같이 해봅시다. 네. 네. 오늘 또 지난 월요일이었죠. 사세팀이 총 출동했던 그 취재 현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또 부산 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편은 영상제였고 드디어 2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특집 2편 네. 지역의 버스로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올해 개교 60주년을 기점으로요. 이 지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또 다가올 100주년을 향한 희망찬 여정을 진리의 빛으로 지역의 버스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이 편에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민들이 모두 상생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공동체 대학으로의 비전을 크게 담았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지역의 버스로라는 슬로건으로 네. 올해 이번에는 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 소식 전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 현장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현장 소식 우리 룰디와 함께해서 율디와 함께해서 발음이 율디와 함께해서 더 기뻤는데요. 네.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요. 오랜 시간 지역민과 부산교구 교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네. 있습니다. 2000년에 개원해서 네, 벌써 24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작품 전시회 깃들다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정영란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콘 작업들이 주로 성화상 형태 위주로, 그러니까 초상화 형태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저희 이콘반이 4년차가 되면서 성경 속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도 이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은 예수님 모습하고요. 요나 성인 이야기를 이콘으로 특강 때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셨고 기존 선생님들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이콘을 딱 보셨을 때 이걸 우리가 5주 만에 어떻게 하지? 막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완성한 이후에 그 예수님 이콘을 바라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다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이콘을 작업하면서 그 이콘 속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다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 작업 과정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직접 만나시고 성모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살펴주신다는 거를 느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래조각초수강생 정인영 아네스입니다. 올해 2년째요. 저희 이번에 아줄레주 오마주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저렇게 벽처럼 만들어 놓은 초 했는데 저 중에 한 20개 정도? 20개까지는 아니지만 20개 가까이 했고 저기 30cm 초도 하나 작품에서 냈어요. 그 SNS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고민 좀 하다가 예, 미사 때나 기도할 때 제가 만든 초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강하게 됐어요. 그냥 조각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에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조각을 하면서도 이 조각에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무슨 뜻이 있는지 이 글은 무슨 뭘 의미하는지 뭐 부활초에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조각하니까 이제 전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제가 원래 성격 꼼꼼하지가 못해서 이 대칭 잡아서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색깔도 써야 되니까 완성해 놓으니까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에서 전래조각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화 헬레나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제일 중점에 두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작업하는 이 모든 초들은 어디 어느 공간을 가든지 조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조각을 하는 그래서 시작과 끝에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되고요. I'm sorry, I love you. 네, 많이 푸시해서 미안하고 또 그 여러분들의 사랑에 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뿌듯한 것만큼 저는 그의 몇 배를 더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가톨릭대학교 전례꽃예술 대표강사 이선혜입니다. 또 우리는 또 가톨릭 신앙에 대한 전례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저희들도 보람이 있고 배우시는 분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신앙이 기도로 또 환원되어지면서 제대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만 이렇게 자기 작품 발표를 하는 과정이 본인에게 그거 힘든 것만큼 또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이렇게 깨끗한 가운데에 이렇게 와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이 선물을 같이 나누고 예, 이러는 부분들을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또 이렇게 이끌어지기까지 식구들의 어떤 헌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예, 온천성당 김영경 카타리나고요. 저는 27기 전례와 꽃예술 기초반 하고 있고요. 제 작품은 연중을 의미했지만 자연이 주신 대나무를 활용해서 조각하고 태우고 리스칠해서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꽃병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이게 전례는 배우면 배울수록 꽃꽂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한 마리, 꽃 한 송이에도 색깔별로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가 50년 넘게 거의 6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꽃을 꼽는다는 거는 제가 배우면서 느꼈습니다. 좋죠. 각 기념일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완전 상상과 창조의 경지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의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생교육원의 직원분들 이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거의 한 너무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수강생분들 또 강사분들 그리고 또 여기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더 큰 사랑의 잔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대학교의 슬로건답게 지역의 버스로라는 것답게 지역민들이 정말 꽉꽉 채워서 함께 해주셨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함께해서 예수님 또 성모님이 직접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 인터뷰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번 네. 올해 작품 전시 주제가 네. 깃들다잖아요. 네, 네, 네. 네, 전시 작품을 보면서 정말 주제에 딱 맞게 아늑하게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이 수강생분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네. 해마다 11월에 이 전시회를 가지는데 네. 올해는 개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금 앞당겨서 네. 네,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과 그리고 이정식 유한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작품도 이 강좌만큼이나 다양했는데요. 네. 총 9개 강좌입니다. 이콘 그리기 그리고 전례 조각초 그리고 전례와 꽃예술 그리고 독일 FDF 플로리스트 과정도 있고요. 또 서양화 과정, 또 자연을 그리는 수채화, 전례와 사진 예술, 그리고 디펜 부펜으로 캘리그라피까지 이 각 반에서 그동안 배운 네. 그런 작품들이 모두 선보였는데요. 네. 그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지 또 얼마나 배움이 큰지 알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강좌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콘도 있고 뭐 꽃꽂이도 있고 다양했는데
있는데 9개 강좌나 된다니까 그 다양성도 굉장히 또 놀라운데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현장에. 네. 가보니까 정말 저는 딱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한두 달 배워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 게 아니구나. 네. 짧게는 1년 네. 과정, 그리고 4년 네. 이상,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들 오랜 시간 이렇게 교육과 수업을 통해서 이런 전시회가 하기까지 아, 많은 노력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작품들이 전문적이었어요. 네. 진짜 전문적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네. 이 수강생분들은 네. 아, 미력한 솜씨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모두 작품이었고요. 네. 다들 작가님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네. 네, 이 작품 속에서 작은 위안과 또 기도의 힘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작품들이 모두 아름다웠고요. 그 꽃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네. 또 그 열정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얀 초에 이 각자의 십자가를 이 새겨 넣었는데요. 그 작품을 하나하나 보는 동안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는요. 특별함이 가득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다양한 주제의 초청 특강이었습니다. 아, 네. 네, 조재문 신부님의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 키우기 특강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삶 그리고 존엄한 마무리란 주제로 간호학과 김승남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고요. 또 이어서 언어청각치료학과 장현진 교수의 공감을 이끄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례와 꽃예술 이선혜 교수의 그리스도교 상징까지 의미 있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네, 특별 체험 부스로 중독 자가 진단을 위한 테스트 부스가 있었고요. 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다양한 또 전시와 체험 부스가 있어서 네. 풍부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지루한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참여형 전시회 같은 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했던 또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기억에 나는 게 거기 가면 그 엽서 같은 걸 또 주세요. 네. 직접 만든 작업을 맞아요. 작품 사진을 고스란히 네. 담은 또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뒤에 맞아요. 말씀도 함께 새기게 맞아요. 됐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막 스탬프 하나하나 다 찍어서 하면 또 선물이랑 또 교환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콘을 보고 그리잖아요. 같은 그림을 보고 그리셨을 텐데 다 달라요. 또 그죠. 느낌이. 네. 그게 되게 인상이 스스로 깊었어요. 생각하는 네. 예수님, 성모님,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네. 자신이 묵상하면서 그린 그 시간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선물까지 주는 다채로운 전시회였는데요. 네. 또 특히나 또 60주년 기념 미사도 있었죠. 네. 엄청 웅장하고 굉장히 뭔가 마음이 되게 벅찬 그런 미사였는데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따뜻한 시간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지난 7일 월요일은 부산교구 수호자이신 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축일이어서 더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날 부산 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감사미사를 신학교정 이정식 유황관 2층 대성전에서 네. 손삼성 요셉 주교님의 집전으로 봉안드렸습니다. 네. 학교 은인들과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느껴볼까요? 네. 우리 학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며 학교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인간 존중과 생명사랑에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경우 성실히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학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많은 기도, 힘찬 채찍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정지 에라스머스녀 예, 처음으로 전국에서
간호 전문대학을 그렇게 가학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 막 부러워하고 진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많이 발전했어. 생후변에 조그마했는데 이렇게 간호학과 하나만 있었는데 여러 과가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크게 발전했어.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미사도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교직원입니다. 아, 6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항상 좋은 밑거름을 해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 정보공학과의 원성현 교수입니다. 세례명은 스테파노고요. 제가 1964년생이거든요. 저랑 나이 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환갑이고, 이제 우리 대학도 우리 환갑이고, 그래서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미사에 왔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60부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저도 이제 올해부터 또 우리 대학도 올해부터 다시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로건이 있잖아요. 지역의 벗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학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적어도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만큼은 지역의 벗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홍보대사 트리니티 22기입니다. 일단 홍보대사로서 60주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이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화이팅! 비서실에 근무하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5년차. 교직원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행사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거. 네, 뭐 하느님의 이렇게 품 안에서 근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가장 큰 복지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다들 한 가족처럼 다들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샤이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학교에서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20주년 축하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고탕한 웃음이 정말 기분 좋게 해주시네요. 네. 초반에 그 부산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초대 학과장이신 이정지 에라스모 수녀님 인터뷰가 나왔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사실 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사 네. 앞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맞아요. 와중에서도 함께 네. 자리해 주셔서 너무 네. 뜻깊고 감사한 자리였어요. 네. 네. 정말 이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비록 지금은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긴 했지만 그 추억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그걸 축하해 주시려고 60주년 미사 까지 참석한 모습이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개교가 딱 되었을 네. 때 그 메리놀 수녀병원 부속 간호학교가 개교됐을 때 모두의 네. 부러움의 대상이었대요. 진짜요? 네. 그 말씀을 듣는데 저 또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저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같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정말 건강하시길 네, 바라봅니다. 네. 지금도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네. 뭐 자랑이죠. 당연하죠. 네. 또 딱 그게 기억에 나는데 또 오늘 딱 첫 번째 인터뷰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이날 개교 기념일이었잖아요. 네. 개교 기념일에는 학교가 쉽니다. 수업도 공강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네, 감사한 미사를 위해서 맞아요. 함께 자리한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 신부님들도 대성전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자리하셨고요. 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이 손산선 요새 주교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지금까지 있었던 60년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성실히 수행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는 말씀 또한 해주셨습니다. 6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역대 총장 윤경철 고문신부님 네.
신부님, 그리고 김영규 신부님, 그리고 목포 가톨릭대학교 총장 윤빈호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서도 날아오셨습니다. 네. 성마리아 병원 이대요시오 이사장님과 그 직원분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또 부산 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소속이신 여성 다성 음악 중창단인 플레나 앙상블의 특성도 참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파견성가는 교가를 부르면서 마쳤습니다. 그 교가를 좀 살짝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진리, 사랑, 봉사를 배우며 하나 되는 곳, 기도하고 감사하는 첫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나아가리라. 네, 이 가사처럼 우리 지역 사회뿐 아니라 외국으로도 네. 그 등불을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좋은 학교예요. 감동적이에요. 다시 우리 학교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대학교에서 이 지역에 버스를 해서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이념을 또 가르치고 야, 정말 그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네, 가톨릭의 정신이죠. 네, 네 저도 참 가톨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네. 네, 저희는 그라시아의 오마이 가터뷰 부산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특집 2편으로 지역의 버스로 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 깃들다 현장과 또 개교 60주년 기념미사 현장 소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성가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토 해븐이 부르는 향기가 나요.
좋아요. 네, 저희는 전희투 해븐이 부르는 향기가 나요 듣고 왔습니다. 네. 부산교구 곳곳의 뜨거운 선교 현장 그들을 만납니다. 그라시아의 오마이 갓터뷰 유후! 유후!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개교 60주년 특집으로 2편 지역의 버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세팀이 총 출동해서 취재 현장 함께 봤는데요. 네. 물론 오늘 또 방송으로도 소개가 되겠지만 그 현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나 인별그램으로 짧은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서 또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것도 제가 또 현장에 같이 가봤잖아요. 우리도 그라시아 리포터님이 얼마나 또 수고하는지 제가 또 봤어요. 비도 오는 혼자 막 뛰어다니시면서 녹음하고 그 작은 책으로. 아, 그런데 좀 재빠르게 뛰지 않았어? 제법 빠르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 인터뷰하고 저기 인터뷰하고 근데 사실 네. 짧은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담으려는 그 노고 저도 충분히 잘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함께 취재도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그럼 그 뜨거운 현장 또 네.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60년 역사는요. 그 많은 분들의 그 노력과 빛난 결과들이잖아요. 네. 네.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학생들 네. 후원자분들까지 이 모두의 응원과 사랑이 그리고 기도가 모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날 기념 미사에서 수많은 고마운 분들 중에서 대표 두 분에게 네. 감사패 수여식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부산 가톨릭대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 메시지와 감사한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N행시는 네. 제가 아닌 네, 특별히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부가대 이렇게 줄여서 해주셨거든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그러면 또 리포터님이 N행시 안 하시고 우리 네. 학생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들어보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강림 CSP 회장 임수복입니다. 아니 정말 축하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축하를 많이 해드려야 될지 말씀을 다 못 드리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60주년 축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모여고하고 지산고등학교 저쪽 대리사여고 장학금 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아니 제가 교우니까 또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주교님께서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이왕에 장학금 주느니 우리 교우들한테 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더 많이 못 들여서 항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새 이제 각 대학들이 자꾸 인구가 줄고 이래서 어렵게 되는데 그래도 가톨릭 대학에서는 아주 뭐 그 고전 분투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가톨릭 대학이 잘 돼야 우리 앞으로 교우들도 또 많이 확대가 되고 뭐 좋아지 않지겠습니까?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이만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정찬영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학생 때부터 함께 해온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은 더 애교심을 가지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뭉클하기도 한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사실 학교 대학 4년이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었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이제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배웠던 것들을 다 바탕으로 조금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다시 학교로 와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조금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학이 작지만 강한 대학. 딱 그게 맞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대학, 그리고 작지만 조금은 우리 학생들이 더 사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기업을 하고 있는 세운철강의 신정택 회장입니다. 저도 뭐 한 일도 없이 가서 보니까 그 안내장에 감사패 수여식이 있어가지고 의아해했지만은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부산 가톨릭대 60주년을 기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교님 모시고 미사 시간에 제가 그 기념패를 받는다는 게 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저는 오늘 기분이 좋고, 그래서 쟤라도 조금이라도 가톨릭 대학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매년 뭐 조금씩은 내지만은 거기에 좀 더 힘을 보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조 주교님 하고 식사 자리에서 우리 손삼수 주교님을 만나서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 조금 뭐 이런 기부한 게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총장님이 후원회 회장님이시고 제가 지금 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살아있는 한은 앞으로 계속 후원에는 가동이 되고 기부도 가동이 될 겁니다. 대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15년 정도까지 이제 지금 현재 등록금 동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가들 경제인 협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대학에 좀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시면 인재들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타이시 이데. 사회의료법인 유키노세보카이 聖マリア病院の副理事長です。 부산 가톨릭 대학과 私たち 유키노세보카이 聖マリア病院と 聖マリア学院大学 저희 섬마리아 병원이랑 섬마리아 그 간호 대학, 섬마리아 학원 대학이랑 그 부산 가톨릭 대학이랑 그 역사가 부이사장님 아버님이신 이데요시 의사장님한테서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も 부산 가톨릭 대학 앞으로도 저희 병원이랑 부산 가톨릭 대학이랑 활발한 교류가 이어나가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꿈의 실현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큰 도약을 해주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 고향처럼 편하고 제가 학교에 애정도 많고. 청춘. 졸업을 해야 하게 돼가지고 이제 20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 같아서 부산 가톨릭대학교 60주년 축하드립니다. 좋은 학교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가 60주년을 넘어서 100년, 600년 이렇게 더 오래오래 부산 가톨릭대학교 삼행시 부가 돼 붙이자 부 부산에서 가 가장 잘 나가는 대 대학교 부산 가톨릭대학교 와 와, 부가대 네. 최고입니다. 가장 잘 나가, 네. 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부산 가톨릭대학교를 또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목소리 잘 듣고 왔는데요. 네. 남녀노소, 지역 불문, 나라 국적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또 축하하는 네. 또 인터뷰였습니다. 네, 인터뷰 중에 그 네. 성마리아 병원 직원분이었는데 통역을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네. 일본 분이신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코리아 아칸의 부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전문 통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 그 이데요시오 이사장님 통역해 주신 분은 그냥 직원분이었던 네. 아, 거죠? 아, 이데요시오 이사장님이 아니고 부이사장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타이시 이데요. 네. 부님이 와. 이제 말씀을 네. 축하 말씀 해주셨고 네, 통역에 네. 직원분이 또 해주셨어요. 직원분이 해주셨군요. 네. 와, 감사해요. 네. 네. 와, 정말 저는 처음에 그냥 통역인이신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또 한국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부가대로 NNC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좋았죠. 네. 이게 네. 네 MZ세대의 네, 그러니까요. 발굴. 네. 부산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네. 했는데요. 정말 그 학생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네. 청춘도 느껴지네요. 이 진리의 빛으로 지역의 버스로 이 나아가고 있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60주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인터뷰하면서 특히 이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담대한 손길, 이 발길을 응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이 평생교육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평생교육원 과정도 있고요. 네. 음악교육원 그리고 신학원 과정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 그리스도를 향한 교육이나 예술 그리고 또 자격증 과정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 과목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교육비 부담도 없고요. 무료 수업도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우리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고 홍보도 네.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아요. 정말 평생 교육원 가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르신들도 계셔서 충분히 뭐 새로운 교육이나 교양을 쌓고 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태어나면서 이제 네. 무덤까지 평생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교육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가셨으면 네. 합니다. 네,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평생 교육원에서 정말 이 지역의 버스로라는 슬로건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아, 또 오늘 그라시아 리포터님이 또 많은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 가톨릭 개교 60주년 특집으로 지금 1, 2편 함께 했잖아요. 네. 마지막 3편이 또 남아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홍경환 총장님 만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라시아 리폰드님 어떠셨나요? 방송. 정말 좋았어요. 네. 저희 작가님께 써주셨어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네. 그냥 보내주진 않으시더라고요. N행시가 없다니까 네. 다섯 글자로. 아, 네. 네. 어려운 네. 것도. 하지만 제가 해냅니다. 네. 요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라고 좀 많이 왜요? 네. 좀 힘드신 건가 요즘에? 네. 왜요? 기도도 드리고 또 네. 많이 묵상도 하려고 진짜.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복잡하고 또 힘든데요. 네네. 아, 그렇지만 이 방송할 때만은 즐겁고 또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섯 글자로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와! 행복해. 우와, 행복해. 네, 어떠세요? 좋아요. 네. 아, 또 왜 그러시아 리포터님 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좀 마음으로 심적으로 뭔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셔서 또 네. 뭔가 더 힘든 시간이 아닌가. 네. 많이 아픕니다.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보답으로 다섯 개로 준비해주셨어요, 네. 우리 일디? 네, 그라시아 짱. 우와, 감사합니다. 혹시 힘든 시간이 있다면 정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늘 주님이 함께하실 네. 겁니다. 힘이 나네요. 네. 네, 또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라시아 리포터님과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라시아의 오마이갓터뷰 박소영 그라시아 리포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 막시모가 부릅니다. 큰 나무 되리라.
네, 저희는 최준익 박시모가 부르는 큰 나무 데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네, 또 수요일 또 사랑 있는 세상 여기서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시간인데요. 10월 전교회 달을 맞아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한 분들 만나보는 성 홀리오 알바레스 멘도사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목요일은 또 우리 수녀님 신부님이랑 꽁트 또 즐거운 꽁트가 준비되어 있죠. 대한고등학교 교모 김문경 비오 신부님과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변성신 대례사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야, 또 수요일날 또 연휴였어요. 다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말씀 구절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반짝이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마디에 생기를 준다.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늘 돌아가서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 열리고비다가 부르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들으시면서 수요일 사랑이 있는 세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와 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에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김동진, 저는 김소연 율리아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